오, 첨돔이요? 우와, 사장님 첨돔이죠. 저는 뭘까? 설마 아침부터 저한테 첨돔 먹였어? 자, 쇼크리더 올라왔죠?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낚시?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세지 아빠 안녕하세요. 연희님 안녕하세요. 일이 있을지 하면 어차피 떨어질 거 충분히 먹을 때까지 미트를 가신 다음에 충분히 먹은 후에 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은 후에 찌익 하고 끌고 가면 샘질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샘질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초짜니까. 물론 이제 챔질하면 그 묵직한 손맛 쭉 끌고 나가고 그거를 또 타이라바 해서 무시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랜딩이 더 중요한 놈이라 저는 챔질을 잘 안 합니다. 아, 세 마리만 다를게. 아, 네 마리 다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 타이라바 헤드는 60g으로 시작했고 스커트는 썬베이트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지렁이 세 마리. 바늘이 좀 커요. 첨돔바늘 12호짜리라 좀 큰데 후킹 잘 되겠지 뭐. 로드는 모차르트 소코트라라 이어도 672M이고 릴은 도요 스쿠톤 얘가 5.6:1짜리 그리고 원줄은 1호 쇼크리더는 모노라인 4호 그렇게 묶어왔습니다. 내려오세요. 자, 첫 캐스팅. 타이라바 오랜만이야. 뭐야, 여기 수심 장난 아닌데? 처음에 아침부터 안 돼! 시작하자마자 내리자마자 걸렸어. 빠졌어. 많이 안 내려갔는데? 자, 지렁이는 세 마리 다뤘거든요? 아이, 줘보지. 타이라바는 뭐 많이 공부하거나 그러지도 못했지만은 나는 타이라바 어딜 가든 그 초보 소리는 달고 다니는 놈이야. 잡으면 운이고, 못 잡으면 실력이지. 난 실력이 없어, 타이라바는. 근데 또 이 싹다닥 드랙 치고 나가는 그 드랙은 들으러 오는 거지. 제가 하는 그 초보적인 상식은 감성돔은 들물, 참돔은 날물. 그래서 6시 50분 거의 7시에 만조면 1시 넘어서까지 진종일 오늘 날물 낚시예요. 자기만 하시고 리트를 더 계속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5마리, 6마리 해주시고 많게는 10마리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리트리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와, 인천에 참돔 소식이 좋긴 좋은가 봐. 쭈꾸미에 한 3분의 1 정도 배가 한 포인트에 모여있어요. 오늘 그리고 샤크피싱 욜로 승선하고 있습니다. 옆에 같은 샤크피싱 그 블루샤크어도 있네요. 블루샤크어도 타이라바가 좋구나. 벌써? 아니죠? 근데 구독자 형님이신데. 받으셨어! 제 옆이시구나. 깜짝이야. 히트! 저도 입질이 왔죠? 자, 참돔은 전 참돔이 아닌 것 같은데? 참돔 아닌 것 같아. 참돔 아닌 것 같아요, 저. 반전이란 걸 찌익 하고 그랬었나? 김우겸 형님, 안녕하세요. 오호.
오, 첨돔이요? 우와, 사장님 첨돔이죠. 저는 뭘까? 설마 아침부터 저한테 첨돔 먹였어? 자, 쇼크리도 올라왔죠? 어라? 사무장님! 저도! 잠깐만요. 아이고! 저 드롭봉 할까요? 네, 잠깐만요. 드롭봉 해도 될 것 같아! 와, 사장님은! 저 드롭봉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저 한 마리 건졌어요! 상사리급이지만은, 37, 8 정도 되려나? 저 한 마리 했어요? 선생님, 저 사이즈 작은데 그냥 끓여도 되지 않나? 예, 예. 쇼. 아, 또 첫수는 보여드려야지. 아이, 참. 자. 첫수. 자, 인천의 참돔이, 인천에서. 와우, 씨. 형님, 화이팅! 아, 우리 오랜만에, 씨. 오랜만에 손맛 좋았어. 손맛이 당차죠? 예, 예. 사장님 옆에. 예, 사장님 거기 옆에 따라 왔나봐요. 리트리버 천천히 했어. 빨간색. 기분이 그냥. 예, 사무장님. 인천에 참돔이 나오네요. 와. 역시, 타이라바는 지렁이야. 아니지? 썬베이트 스커트가 좋은 걸 수도 있죠? 안 돼! 오우, 빠졌어. 이 초보가 한 마리 잡았어요. 바늘 12호라서 조금 크지 않나 그랬더니, 쿠킹이 잘 됐네. 지렁이는 풍성하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대박. 예, 감사드립니다. 어? 뭐야 이거? 예! 붕장어가! 이야, 제가 정신 나갔나? 바다고종인데 붕장어가 볼락을 물고 물 위에 떴어. 참나, 바다 뱀인 줄 알았더니 한 4자 붕장어 정도 되려나? 히트! 와, 아닌가? 흔히님, 저도 흐흐. 오늘 그냥, 여러분, 인천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한 마리 잡고 못 잡는 거지. 한 마리 잡았구나, 제가. 참핑이, 오늘도 삼김치는 앞에서 컵라면 까야지. 야, 김치와 저기가 얼마나 저긴데. 이거 저긴 것 같아요, 바닥에. 작은 녀석. 잡어? 이런 거. 그냥 한번 채봤어요. 자식, 뭐길래 도대체? 볼락 아니야? 볼락이야, 볼락 이거. 아이. 청평이,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인데 당직. 얼핏 청평인 줄 알았네. 아, 참네. 아까도 후두둑하고 했던 녀석이 이 녀석 같아. 이종택님 말씀처럼 6마리 껴볼까? 자, 한번 물고 와라. 헤드 아니고 타이. 요즘에 붉은색 그 스커트가 다 잘 먹더라고요. 다섯 쓰면 그냥 장원이라고 그냥 막 우기셔도 됩니다. 파이팅! 자, 파이팅! 자, 반전했죠? 안 감기죠? 짜식. 참돔이죠? 와우, 역시 약속의 시간. 크으, 올라입니다. 우리 형님들 진짜. 저렇게 기뻐해 주신다니까는? 히트! 자.
반클릭 했어요. 어! 아 빠졌어. 씨. 어 씨. 아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반클릭 줬는데 오지 마셔 오지 마셔. 빠졌어. 아 씨. 아 그러니까요. 아우 씨. 아우 사무장님한테 혼나도 할 말이 없어. 아 나 진짜. 아 반클릭 줬는데 반전도 다 했어요. 어, 사무장님께서 오셔갖고 레이저 쏘고 가셨어. 아 빠가 아니에요 형님. 빠가 아니에요. 아 드랙 건드리지 말걸. 아니 드랙이 안 감켜 아예. 너무 풀어놔가지고 지금 60g짜리인데 그거 띄울 정도만 딱 풀어놨거든요. 아 그리고 참질할 때 스프를 잡고 참질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질하는 건가? 노철심님 반전하면 과감히 후킹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놓치더라도 후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킹 형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자꾸 저요. 한빛국장 형님 주니어 왔으면 벌써 이제. 아 형님 그 녀석은 아니에요. 어? 와 있어 지금 있어. 어 리트리브를 착실하게 해봐야 되겠어요. 리트리브를 착실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보가 그냥 물고 있네. 아 짜식거 참. 이게 황해볼락 같아 이거. 아, 어? 아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지? 벌써 1.2볼락이에요? 근데 짜식 이거 수심 깊은 데서 올라와서 빨리 살려줘야 되는데 깊게 먹었네 짜식 이거. 자 일단 살려주고 애는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아... 이거를 마무리 치라고 식사 준비를 딱 하셨구나. 셔클이 너무 가까이 있고 뭐 그죠? 예 형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야 가지 마시고 내가 밥 먹을게요. 와 감사드립니다. 저 한 마리 잡았어요. 갑자기 물 빨라져가지고. 예 어우 물 빨라진 데를 그 오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앞쪽 중간 거기서 많이 잡으시는데. 다섯 마리 잡고. 와 대박이에요. 와. 기름을 발라서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어우 국이 그냥 와 국이 딱 제 스타일이야. 어 사무장님 요리 되게 잘하시나 봐. 어 밥맛이 그냥. 형님 짱이야 진짜. 아우 맛있어요 진짜. 자 후반전 강냉이 얘기님 구독을 한 줄 알았는데 늦게 해서 미안해요 푸티다. 아 푸티만 없으면 고개 숙이려고 했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나도 지금 했어요 구독. 300,000번 나야 되는데. 왔어. 씨. 와 혼자서 지금 저 6마리째인가 7마리째인가 그렇게 큰 놈은 아닌데요. 어우 멋져. 어 혼자 몇 마리 잡으신 거야? 와 흔이 형님 미끼가 맛이 없나봐. 하다못해 장대도 안 물어주니. 아 오늘따라 뭐가 이렇게 많이 튀었지? 채팅을 저렇게 하시니까 움찔움찔 하신 거예요 흔이 형님께서. 달리 형님 해경 대표 아 새벽 꼭두 새벽 같이 오셔가지고 흔이 형님이 딱 걸려 있으니. 어 달리 형님 달리 형님만 좀 도외시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 하시면 5분 생각하셔야죠 형님. 달봉이는 큰 형님이라고 그냥 넘어갔잖아. 오늘 최대어를 낚았어요 우리 제 큰 형님.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사랑이님 통영가서 훈이 형님 참돔 7마리. 아유 내 친구 연옥사랑이야. 발은 똑바로 해. 상자리 끝도 아니고 자식아 그 방생 사이즈 잡으시는 형님이셔. 거기 2마리인가 3마리 있었어.
어디 무턱대고. 너는 생각해, 이제 끝낼 거니까. 난 오늘 버티다. 여러분, 지불할 때는 담뱃불 붙이고 돌아온 찌가 안 보여 입지도 쓰고 올린 묵직한 놈이 적고 보니 어마난 광호가. 와와 선생님 막 여기까지 응원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릴 때가 왔죠. 오늘 달봉이 하나한테 저 여러분 형님 아우님들 낚이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 얼굴이 뽀샤시했던 건 선크림 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시간이 넘었네요. 거의 11시간 다 됐네요. 자, 들어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정리할 게 많아서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아우님들, 친구님들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